프로답게 연주하는 거. 네. 기타 잘 치는 게 죄가 아니잖아. 이런 느낌적인 느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프로페셔널하게 연주한다. 굉장히 수준급으로 고수답게 연주한다. 이거는 결국 다른 거 없습니다. 흘리지 않는 거, 안정적으로 치는 건데 요거는 이제 너무 상투적인 얘기라 제껴두고, 그렇다면 프로페셔널한 연주자들이 연주한다는 것 자체가 뭘까라는 게 있어요. 근데 그게 여러분이 똑같이 쓰는 기본기가 그냥 기본기적인 느낌이 아니라 이거를 하이 퀄리티 있게 연주를 이어갑니다. 즉 다시 말해서 무슨 소리냐, 기본기 중에 슬라이드 업 있을 거, 슬라이드 다운 있을 거고, 뭐 밴딩, 그죠? 밴딩 다운 이런 거 있죠? 그리고 뭐 해머링, 풀링, 어프 이런 것들, 이런 기본기들이 보통 이제 초보자들 할 때는 그런 이제 기본기처럼 연주를 하지만 프로페셔널한 연주다 하는 건 뭐냐면, 이 기본기들이 굉장히 에스터즈 고급스럽게 나와요. 감사합니다를 이제 의미하냐면, 똑같은 슬라이드라도 박자 없는 슬라이드로 할 거냐, 박자 있는 슬라이드인데 한 걸음 더 가서 박자에 딱 들어맞는 슬라이드를 할 거냐, 레이백이 좀 들어간 슬라이드를 갈 거냐, 이런 게 돼요. 예를 들어 똑같은 음을 얘더라도 이렇게 똑같이 좋은 음을 얘더라도 이런 거라든지, 또 하나 레이백을 준다. 뒤로 밀리는 거. 슬라이드라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디테일한 표현을 가능을 해요. 근데 이제 프로페셔널한 연주라는 거는 이제 여기까지 이제 신경이 들어가는 거예요. 약간 뒤로 빼서 좀 슬라이드 줄 거냐, 약간 어프로치적인 느낌으로 보통 쓸 거냐, 박자에 들어가되 좀 밀려서 쓸 거냐, 당겨 쓸 거냐, 뭐 이런 것들, 그렇죠? 똑같은 해머링이라고 쳐도 해머링 갖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도 할 수 있겠고, 슬라이드 같은 것도 약간 동요하다 보면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거, 이제 슬라이드를 그냥 여러분 이거잖아요. 슬라이드. 그죠? 슬라이드인데 이걸 슬라이드 가지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 테크닉을 쓸 수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뭐 트릭처럼 이런 거라든지, 보세요. 슬라이드 갖고 여러 가지 해볼게요. 양념들이 계속 들어오죠.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, 여러분은 이제 슬라이드를 그냥 여러분 진짜 슬라이드로만 써요. 진짜 미끄러지는 소리로만. 근데 프로페셔널한 연주들이 이 슬라이드 자체를 굉장한 여러 가지 뉘앙스로 되게 많이 써요. 특히 컨베네이션 같은 걸로도 많이 쓸 거고, 또는 어프로치 정도로, 그죠? 그 다음 비브라토 대신에도 쓸 수 있고요. 비브라토 대신에도 많이 써요. 보세요.
슬라이드만 가지고도 되게 맛이 달라요. 드라이브 터널도 마찬가지고요. 슬라이드가 들어가도 이걸 계속 이걸 좀 이렇게 슬라이드가 진짜 슬라이스하게 테크닉으로 사용됩니다. 근데 대부분이 이제 슬라이드를 저보다는 슬라이드 용도로만 쓰죠. 네. 그다음에 우리들의 기본기에서 많이 이제 뭐 쓰는 건 해머링 같은 것도 프로페셔널로 연주하는 것도 보면 여러분 해머링도 마찬가지로 해머링처럼만 쓰잖아요.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죠? 트릴처럼 이렇게. 이렇게 쓰잖아요. 근데 요거를 해머링이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로페셔널한 것들은 여러 가지 용도로 그 응용을 했어요. 예를 들어서 이제 흑자가 있는 그냥 우리가 그냥 쓰는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해머링, 풀링 오프도 마찬가지로 다르게 들고 이제 잘못 쓰면 여러분 이런 건 많이 하잖아요. 트로트처럼 이런 거, 딱 이런 거죠. 해머링, 풀링 오프 이런 것들이. 근데 이걸 실제로 이제 좀 프로페셔널하게 연주하는 것들은 대부분 어떤 식으로 쓰냐면 이게 이제 어프로치 용도로 되게 많이 쓰고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또는 이런 식으로도 많이 쓰고 또는 이제 풀링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할 것 같다가 이런 것도 많이 쓰고요. 많이 써요.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슬라이드랑 곁들여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써요. 근데 아시겠죠? 이게 다 기본이에요. 프로페셔널 연주들은 다 여기서 다 나와요. 이런 느낌에서 이제 보세요. 해머링만 써볼게요. 이제
사람들도 그냥 막 여러분 말하는 그냥 순수 혈통 해머링이 아니라 약간 변형된 약간 돌연변이식의 해머링 풀링 오프를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곁들이니까 훨씬 이뻐지죠. 여기서 말하게 그죠? 이런 것들 좀 많이 쓰는 거고 프로페셔널입니다. 그 다음에 똑같이 이제 밴딩들 있죠.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초킹. 예, 여러분들이 쓰는 거는 초킹이고 네, 제가 쓰는 거는 밴딩이에요. 특히 이제 여러분 잘 쓰는 이제 아재 초킹 있죠. 그죠? 아재 초킹. 네, 제가 쓰는 거는 이제 아재 밴딩 같은 거. 아, 그 프로 밴딩. 이제 좀 들어가면은 되게 럭셔리해지죠. 그냥 막 쓰는 막 그냥 밴딩보다 초킹이 아니라 네, 밴딩처럼 쓰면은 또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이제 밴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각 노트별로 이제 밋밋한 음들을 밴딩을 통해서 좀 캐릭터화 좀 시켜가지고 좀 강조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뭐 기초 이런 기본기들 대부분 프로들을 많이 사용해요. 근데 뭐 아밍 굉장히 양념이죠. 아밍은 뭐 볼륨 페달과 같이 네 3대 장이죠. 3대 장이 진짜. 그런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그런 거 3대 장인 이런 거 또 팝송에서 그런 거 막 이렇게 해서
암이랑 이제 막 볼륨주법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냥 또 굉장히 없는데 있어 보이게 하는 또 이런 양념들도 많이 할 수 있어요. 약간 글이 올라와서 좀 심어 보였습니다. 드라이브 하모닝 암이요. 이런 거는 또 너무 좀 셀 텐데. 프로페셔널하게 조사버리기. 네, 프로페셔널 MSG라고 하죠. 그렇죠, 그럼. 네. 기왕에 MSG 뿌리는 거 그냥 살벌하게 MSG 뿌리기. 네. 이거 듣고 나면 귀가 소화가 안 돼요. 너무 MSG 발라가지고. 느끼해. 네, 이렇게 된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비브라토 마지막에 저번에 속주할 때도 좀 이야기를 했는데 비브라토 같은 경우는 기타 플레이상의 마지막 그 이미지의 결정판이에요. 그래서 비브라토 하나만 가지고도 아, 이 연주자가 지금 어떤 느낌으로 연주하냐 이게 다 드러나요. 그러니까 비브라토를 어떻게 어떤 노래 때 감미롭게 할 거냐, 부들부들하게 아니면 격하게 할 거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져요. 강조되는 노트의 어떤 느낌도 달라지고. 그래서 프로들은 이걸 다 구분해서 씁니다. 일관되게 쓰진 않아요. 이렇게 쓰지 않아요. 보통 다 이렇게 쓰죠. 이렇게 해야 돼. 약간 예를 들어서 뭐 약간 뭐 스티브 바이의 뭐 그 For the Love of God 같은 그런 느낌이겠고, 그죠? 근데 잉베이의 뭐 잉베이 느낌이다 그럼 비브라토 달라지겠죠. 그런 느낌이라면 뭐 제발드라든지 그런 약간 거친 상황을 뿜어야 될 경우에 이런 식으로 쓰겠죠. 근데 거친 상황 하고 혼자 막 혼자 늘어져가지고
열심히 딴 애들 막 그렇게 반주 달리고 있는데 혼자 이렇게 하는 거야. 딴 애들 막 하고 있는데 막 파이팅 하고 혼는데 혼자 가유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. 알겠죠? 열심히 막 파이팅하고 막 뽑고 막 이렇게 파이팅하는 느낌인데 혼자 막 주먹 날라 가유 아유 피하세요 다쳐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. 얼마나 이상해 그죠? 올리가 돼. 또는 이제 감미롭게 하는 적당한 웨이브로 하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고요. 이렇게 그래서 뭐 이렇게 평범하게 그냥 충분히 그냥 비브라토의 느낌, 안정적인 느낌, 감정적인 아주 상하지 않게 이렇게 안정적인 느낌의 비브라토 들을 수 있는 거 하면은 또 격하게 들 수도 있고요. 아까처럼 조사버리는 느낌, 막 역동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. 이게 똑같은 비브라토라도 여러분은 그냥 비브라토만 하는 거고 프로페셔널 연주는 이 비브라토에다가 조금만 더 디테일한 딕션들이 더 표현을 하는 거에 중점을 많이 둬요. 그냥 이제 안정적인, 깍쟁이스러운, 서울 좀 깍쟁이스러운 비브라토 하는 그런 느낌. 팔로우 감사합니다. 네, 팔로우 감사드립니다. 어머 이렇게 비브라토 했니? 이렇게 흔들었니? 뭐 이런 느낌. 잘라야 되나? 아, 나 흔들란게. 이런 느낌. 경상도 마찬가지로 마 흔들라 마 인마 안 흔들어 뭐 하나 인마 마 흔들어 인마. 그러니까 뭐 음이 흔들리나 엄마 막 흔들라 엄마 뭐 이런 느낌이고. 네. 서울은 네. 이게 비브라토니 이런 느낌. 청청도는 나 흔들어 비켜 이런 느낌. 우리 아딸은 야 어메이징 그레이스 한번 연주를 하겠습니다. 비브라토의 어떤 강약 조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인들을 연주자의 자기적인 느낌을 바로 즉각 반응해서 연주 좀 해볼게요. 어메이징 그레이스 마지막으로.